아이, 안녕. 잘안 보이죠? 옷 때문에. 그걸 노렸습니다. 감기요? 감기는 예전에 걸렸는데, 저 콘서트 할 때부터 그 전부터 감기 걸렸었어요. 왜? 갑자기 나 아픈 걸로 몰아가지? 괜찮은데? 뭐 하고 있었냐면, 저희 스케줄하고 잠깐 텀 생겨서 켰어요. 옷 때문에 잘안 보이네. 이제 V앱이 끝난다고 들어가지고, 끝나기 전에 더몇번 온다 했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왔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댓글 읽고 거기 대답해주고 약간 그냥 누워서 킨 이유는 되게 누워있고 싶은데 브이앱도 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이제 댄스 보컬 학원 가야 돼요. 아, 정말요? 댄스 보컬 학원 다니시는구나. 아이돌이 꿈인가 봐요. 얼른 데뷔하세요. 자우림 선배님들과 콜라보 한다면서. 맞아요. 자우림 선배님과 콜라보를 합니다. 대박이죠. 엄청난 선배님들, 대선배님들과 콜라보를 하게 된다니 정말 영광이지 않습니까? 무스탕 아닌데요? 그냥 털옷인데요? 어이, 어이, 아벤네 뮤즈.
맞아요. 저 아벤느 뮤즈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아빠,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너 누군데? 오빠, 혹시 일 없는 날? 지금 일이 없는 날은 아니어 보이지 않아? 지금 내 머리를 봐. 펴져 있잖아. 그럼 일이 있다는 거야. 일이 없는 날은 내가 모자를 쓰고 있겠지. 아, 모자 놓고 왔다. 헐. 모자 놓고 왔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스태프분이나 뭐 멤버가 보고 있다면, 내 모자 좀. 현장에 놓고 왔습니다. 아, 저 커피 지금, 아니, 커피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끊었거든요. 근데 아까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었는데 그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라고 안 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커피 끊은 지 일주일 다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을 커피 끊고 잠을 정말 신기하게 잘 자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커피를 끊으니까 잠을 잘 자니까. 근데 커피는 마시고 싶고. 오빠, 이거 보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커피를 안 마시게, 그러니까 끊은 이유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커피를 너무 이제 또 이제 활동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커피 그뭐 항상 이는 닦지만 그 커피에 그 찌든 그게 내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제가 끊은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지? 아, 맞아. 텁텁한. 아니, 입냄새 말고요. 무슨 입냄새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 그 내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 텁텁한 거. 그래서 끊은 건데, 끊으니까 잠도 잘 오고 해서 뭔 말을? 아니, 찬이는 진짜 눈 뜨면은 커피를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항상. 그냥 그 커피를 링겔에 이제 연결해서 너 이제 몸에다가 진짜 주입을 해야 된다, 그 정도면. 너 너무,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눈 뜨면 커피를 찾는 그 뉴의 모습을 보고 쟤는 커피로 수혈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빠 코스모폴리탄 사진 없어요? 셀카 있는데 너무 못 찍어가지고 안 올렸거든요? 어딨지? 왜 이렇게 찍었대? 진짜 바보 같다. 왜 이렇게
자, 이제 질문 타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은 아직 안 먹었고,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좀 이따 밥이 오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일단 96일차 신인 더비 네.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해줄 거니? 그거가 요새 되게 핫한 챌린지더라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키, 몸무게, MBTI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 음료피가 말고 매운 거대 느끼한 거 국내.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뭐야?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은 집밥, 엄마 밥, 매운 거대 느끼한 거. 난 느끼한 거가 더 좋고, 국내 여행 대 국외 여행. 둘다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잘때 오른쪽으로 자요, 왼쪽으로 자요? 저는 진짜 뒤척이면서 자요. 씻는 순서, 머리부터. 통장 비밀번호는 안 돼요. 토마토. 재현아, 그 다음 염색하고 싶은 머리색. 그러게. 사실 내가 머리 염색한 게 다음 앨범 때문도 있고 한데, 아직 바꾸기엔 좀 이르지 않나? 아직 컴백도 안 했는데. 그치, 뭔가 컴백 전에 여러 가지 그게 있어갖고 좀 빨리 염색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메이크업
메이크업 없이 무대 올라가기, 헤어 안 받고 무대 올라가기. 헤어 안 받고 무대 올라가기. 전 모자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무대에선 예뻐야 되니까 메이크업은 해야죠. 신앙대 시간 낭비 대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선우랑 오빠 포카 들고 다녀요? 하는데 아니요. 포카를 왜 들고 다녀요? 예전에 들고 다녔던 적이 있긴 한다. 지갑에다 그냥 뒀었어. 만약에 지갑을 주워요. 지갑을 길 가다 주웠는데 거기에 뭐 민증도 있을 거고 뭐 포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면 이제 IST 엔터테인먼트로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잃어버렸고요. 속눈썹 몇 센치? 안긴데? 아,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속눈썹이 정말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길어요. 축구 봤어요. 대박. 진짜 역대급 결승전이었어요. 살 빼는 법 알려줘.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살을 빼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내 자신이 어릴 때, 하루라도 어릴 때 빼야지 빼기가 쉬운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다롱이 꼬순내 맡기 대 다롱이 부드러운 털 만지기. 다롱이 꼬순내 맡는 걸더 좋아합니다, 전. 이거 척키요. 아, 너 뭐야? 안녕, 척키야. 아이고, 창민이 꺼네. 안녕. 태연아, 눈썹 한 번만 만져봐도 돼? 하시는데, 눈썹? 만져봐.
만져보시란 게? 이거 다 쿠션이 여기 엄청 많은데, 이게 멤버들이 다 여기, 이게 쇼파 겸 침대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유용하게 이렇게 베고 자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얼굴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왜요? 저는 만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은 잘 생각하고 하세요. 재현아, 더비 오기 할까요, 말까요 하시는데 하세요. 해줘. 해주세요. 양, 재현아, 애교 한 보여줘방. 재현아, 시력 안 좋은데, 그럼 평소에 투명 렌즈 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원래 안경을 껴야지만 잘 보이는데, 근데 제가 무대할 때도 안 끼고 평상시에도 안 끼고 렌즈도 안 끼고 하다 보니까 불편할 때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또 이제 안경을 끼면 세상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뿌연 세상이 더 좋을 너무 선명해도 뭔가 이그 세상이 낯설다 할까? 그래서 그냥 안 껴요. 모래니 나. 제 시력이 아마 한0.56 될걸요? 어? 0.5? 누구야? 야. 나 이제 갈 건데.
여러분,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바톤 터치를 해주기 위해서 가볼게요. 안녕. 빠빠이.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뭐 말할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다니시고 자주자주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나른한 현지였습니다. 안녕. 하트.